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지금, 경기도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기로 통 큰 결정을 했습니다. 이른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하지만 생전 처음 듣는 재난기본소득?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도민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모든 것 함께 알아볼까요?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엄마, 아빠, 동생까지 약 1,300만 경기도민 모두가 신청 대상입니다. 심지어 재난기본소득 신청 첫날인 4월 9일부터 마지막 날인 7월 31일에 출생한 아기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미성년자는 당연히 법정대리인의 법정대리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고요. 세대 구성원이 구두 동의만 해도 각 행정복지사무센터나 농협에 동의서를 쓰고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역카페가 없어서 걱정하는 우리 도민 여러분 토닥토닥. 기존에 사용 중인 개인 신용카드와 지역 화폐를 활용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끝! 또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별도의 선불카드도 있습니다. 본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은행에서 방문 신청 가능한데요. 단 선불카드의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입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고요. 특히 가족 세대 원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기간이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에 돈 쓸 일 많으니까 그때 사용하신다고요? 그건 안 될 말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카드사 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꼭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먼지처럼 사라지는 내 재난기본소득 꼭 챙겨야겠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매장만 사용 가능한데요. 백화점이나 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불가합니다. 지역화폐 사용 매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지역화폐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경기도에서는 교통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발급 서비스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모두 힘내세요.